샬롬 순복음 가정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홍순교 21일 묵상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 통독에 따라 에스더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의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같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 있는 역사서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이 팔레스틴에 돌아와서 유다인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다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불임절 재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단편 역사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도 사건의 발단이 1장과 2장, 사건의 전개가 3장과 4장, 또 절정 클라이맥스가 5장에서 7장, 그리고 결말 부분이 8장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형식이 됩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과연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내용과 많은 다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접목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에스더 전반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섭리가 강하게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명의 불우락물함으로써 폐위된 것이나, 유다인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어지는, 모르드개가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고변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에스더 안에서 우연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의 궤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하시는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때로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그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뭘까요? 잠언 3장 6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늘 삶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다는 것, 또 세밀하게 또 나에게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삶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다스림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악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 에스더라는 인물의 반응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그러한 진멸 음모에서 구원 얻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결정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왕의 후예, 왕궁에 머무는 사람으로 왕후의 자리에 연연치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 일사각오의 그러한 정신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의 헌신, 그것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주체되신 하나님은 함께 일한 믿음의 성도를 찾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곳에 에스더가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역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순복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묵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에스더처럼 반응하길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순종하며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